안녕하세요, 상수님들. 이상 훈문철 TV의 훈문철입니다. 갑자기 이게 무슨 컨셉이냐고요? 제가 뭐 그동안 제 소장품들 굉장히 많이 그 이상훈 씨 소장품들을 굉장히 많이 리뷰하지 않았겠습니까? 이제는 그 이상훈 그놈 거 말고 우리 상추님들 키덜트 관련 고민 사연들 또는 그런 자랑질을 한번 같이 영상이나 사진으로 만나보는 그런 컨셉트로다가 한번 준비를 해봤습니다. 그래서 준비한 바로 이상 훈문철 TV입니다. 정말 많은 분들이 아마 신청을 하고 싶으셨을 텐데 용기가 없으셔서 그러셨을 거라고 생각을 설라무당 그렇게 하고요. 여러분들 오늘 컨텐츠 보시고 많은 분들이 또 이렇게 좀 사연을 보내주시길 제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바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사연입니다. 닉네임 최상원님께서 본인 애장품 사진과 재미있는 사연을 보내주셨는데요. 안녕하세요. 후니버설에서 형을 베프 메가도드에 대해서 짧게 말씀드렸었는데 기억하실까요? 저는 쉽게 구할 수 없는 기간틱 시리즈의 처음이자 마지막 슈퍼전대 기간틱 메가도드를 갖고 있습니다. 무적 파워레인저에 나오는 디자인으로 제작됐고 실제 촬영용 슈트를 최대한 표현하기 위해 고정 클립까지 다 있으며 크기도 무려 41cm입니다. 그리고 주연인 그린 레인저 스태츄와 후니버설에 많이 보이지 않던 에반게리온도 올려봅니다. 첫 번째 사연부터 대단한 사연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기간틱 메가조드 아마 모르시는 분들도 있으시겠지만 제가 그 쇼츠로 잠깐 보여드렸었던 그 슈퍼세븐 그 메가조드가 하나 있습니다. 고개 고거 짝퉁 짝퉁은 아니고 약간 하위 호환 버전인 정도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한번 열어볼까요? 굉장히 큰 친구네요. 요거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사람이 안에 타고 이렇게 움직이는 듯한 느낌으로 비율이 좋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게 근본이다. 그래서 이 기간틱에서 나오는 요 메가조드가 굉장히 구하기도 힘들고 귀한 제품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클립 같은 것까지 재현이 돼 있다고 하는데 아, 잠시만요. 이야, 이 클립이 어디 있나? 요거 말씀하시는 건가 봅니다. 이 뒷뚜껑을 이렇게 여는 느낌으로다가 요기를 해놓고 요거 떨어진 것까지 재현을 한 게 아닌가라는 추측을 한번 해봅니다. 이야, 멋있습니다. 요게 41cm 엄청 큰 겁니다. 지금 쇼파 크기에서 조금 모자릅니다. 어마어마한 크기 되겠습니다. 이거 실물로 무조건 봐야 되는데 그때 이상훈 씨가 왜 리뷰를 같이 한다고 안 했을까요? 후회가 많이 밀려오고요. 아, 요게 그린 레인저 스태츄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금색 병뚜껑 위에 올라가 있네요. 아, 요 드래곤 대거까지 딱 들고 있는 요 모습. 아, 그리고 요쪽에 보니까 또 좋은 제품들이 많습니다. 네, 이상훈 씨가 그 할인을 받아서 샀던 그 제품, 리뷰했던 그 제품을 딱 지금 전시해놨고요. 아, 보니까 이분은 저기 후바마와 그 무적 파워레인저 딱 그 라인만 모으시는 것 같습니다. 야, 요런 소프비들인가요? 요런 것들도 굉장히 귀엽습니다. 그리고 아, 바이오로보가 두 채나 있습니다. 야, 이 바이오로보 요즘에 구하기 힘든데 잠시만요. 아크릴 그림인 것 같습니다. 아, 속았네요. 요건 로봇입니다. 요 오른쪽 거는 이런 지금 기간틱 메가조 하나로도 끝났다. 와, 지금 제가 가장 처음에 눈길이 가는 것은 여기 지금 버스트입니다. 요 버스트가 상당한 크기를 자랑하고요. 여기 위에 요런 거 사도. 지금 사도가 초호기와 2호기와 대결하는 요런 모습을 요렇게 전시해놨는데 삼스파가 요렇게 딱 나오는 그 액자가 같이 있거든요. 근데 마치 이 거미줄에서 사도가 이렇게 나오는 듯한 이 카메라 구도가 기가 막히네요. 가성비가 좋고 크기가 크다고 말씀하셨는데 하나같이 너무 예쁘네요. 여기 신지 피규어가 사실 굉장히 좀 탐이 납니다. 그리고 여기 레이, 아스카는 여기 많이 들어가 있네요. 안 보입니다. 아스카가 여기 얼굴이 가려져 있어요. 이쪽에 아스카 팬이냐 레이 팬이냐로 많이 싸웠던 그런 기억들이 있습니다. 저는 사실 아스카 팬이었습니다. 우리 팀장님은 어디 팬이셨나요? 안 봤어. 최악입니다.
뭐 아무튼 이 멋진 컬렉션 너무 잘 받고 와 요런 거 진짜 예쁘네요. 사도 이렇게 깨부시고 있는 요 칼로 그쵸? 아 요런 장면들을 재현한 것들도 굉장히 멋있습니다. 아! 이분은 제가 아는 분입니다. 안녕하세요. 치과의사입니다. 치과 개업 전에 우연히 철도 모형에 관심을 갖게 됐고 넨드로이드나 경품 피겨같이 저렴한 것을 사기 시작하며 치과 대기실에 장식장을 놓고 피겨로 가득 채우자고 생각했습니다. 개업 초기 손님도 없고 할 거라곤 피겨 구경밖에 없어 하나 둘 사면서 지금은 장식장에 몇 개가 있는지 셀 수가 없네요. 아 이분이 저기 우리 김현호님이라고 우리 유튜브 등짝 피규어님입니다. 치과 의사 선생님이시고 원장님이신데 피규어를 모으세요. 뮤지엄에 가끔 놀러 오시면서 저도 이제 좀 친분을 쌓았는데 이분이 또 사연을 보내주셨습니다. 제가 시킨 게 아니고요. 직접 보내주셨습니다.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 영상까지도 준비를 해주셨으니까 사진과 영상을 함께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질라와 콩? 와 그리고 요런 이제 앞에 전함 같은 거와 그냥 막 때려놨네요. 예, 여기 지금 앞에 하이뉴 건담 요 메탈 빌드도 보이고 그 와중에 다이슨 선풍기 부럽습니다. 서울 손길 담은 치과 의원 원장 김현호 여기 써있죠? 서울 과학고등학교 졸업해서 서울대학교 와 서울대학교 나왔어 이 양반? 메라 보이고 할리퀸 보이고 보건복지부 장관한테 받은 뭐 면허증도 보입니다. 이게 잠시만요 이분이 지금 피규어를 자랑하는 척하면서 본인 서울대 나온 거랑 자기 치과 자랑을 조금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요거는 어떻게 PPLB를 따로 좀 받아야 될까요? 아 임플란트 무료 시술 나중에 따로 연락드리겠습니다. 와 여기가 찐이네. 어우 여기 뭐 마크로스들이 다 올라가 있네요. 이 지금 밑에까지 못 들어온 애들이에요. 원피스와 패트레이버가 같이 공존하고 미니언즈까지 같이 공존합니다. 그리고 건담들 와 이런 작은 애들. 아 나 지금 저거 화이트 베이스 너무 갖고 싶은데 저게 여기 있네요. 죄송하지만 여기가 치과라고요? 그냥 유튜브 찍는 촬영 장소 아닙니까? 여기 약간 미소녀 진짜 그런 피규어도 있고 와 여기 메탈 빌드 탑입니다. 야, 이 뒤쪽에 게타랑 뭐 자쿠랑 와, 이런 친구들이 여기 다 있네요. 가지고 계신 소장품들을 영상으로 한번 쭉 봤는데요. 요 사진으로 한번 조금 더 자세하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칸 더 볼까? 아! 이걸 원했습니다. 여러분, 지금 영상으로는 불을 켜놓고 봤기 때문에 이 괴수 스태츄들이 사실 빛이 안 납니다. 하지만 얘네들이 이렇게 라이트가 나오는 요게 찐입니다. 지금 보면 이게 버닝 고질라거든요. 라이트가 굉장히 광량이 세게 나오게 있고요. 킹기도라인데 요 친구도 실물 사이즈가 굉장히 좋다고 들었습니다. 아 요거 궁금하네요. 제가 모으고 있지 않은 쪽이어서 더 좀 실물이 궁금해지고요. 야 요거 너무 예쁩니다. 고질라와 콩 그 대결하는 건데 프라임원사에서 나왔고 이게 그때 발매가가 거의 800 가까이 됐어요. 보시면은 뒤에 요런 디오라마 베이스까지 같이 이게 다 주는 겁니다. 요렇게 800이에요. 여기 앞에 있는 요 친구가 이제 그 야마토 안드로메다라고 합니다. 예, 방금 서칭해서 알았어요. 예, 뭐 아무리 피규어 수집을 많이 했어도 모르는 건 모르는 겁니다, 여러분. 그리고 웬만하면 뭔지 좀 알려주세요. 서칭하기가 너무 힘듭니다. 뒤쪽에 조금 더 보시면 여기 이제 스미골이랑 여기 이제 프로도 프로토타입은 아니에요. 요거 다 양산품입니다. 요것도 프라임원 제품으로 알고 있고요. 그리고 넘어가면 풀버니언의 이 흉상들 예 그리고 여기 너의 이름은 요 친구들 야 이렇게 또 두 개를 같이 놓으니까 요 JND 애들은 정말 또 예쁩니다. 이 아파서 오시는 분들이 다른 쪽으로 집중을 하면 이런 통증이 살짝씩 줄 수가 있거든요. 그런 것들을 조금 노리신 게 아닌가 네 뭐 그렇게 생각은 듭니다. 아, 아무튼 자기 살이 사욕을 채우기 위한 치과 운영 아주 잘 봤습니다. 남국현님의 사연입니다. 아 이분은 시세를 조금 알려달라고 네, 사연을 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작년 12월 16일쯤 구매한 제품인데요. 제 스타일이 아니라 제품을 팔고 마블이나 레고로 넘어가고 싶어요. 3-0 16 스케일 마이티 모핀 블루 레인저로 11만원 정도였습니다. 10만원 정도에 팔고 싶은데 가능할까요? 자 일단은 요분은 제가 사진을 한번 봐야 되겠습니다. 뭐 상태가 나빠 보이진 않습니다. 예, 여기 지금 목이 요게 뭐 파손이나 이런 것들은 없겠죠. 양품 기준으로 예, 무릎 늘어짐도 없고요. 손 파츠 6개 다 있고요. 이 무기 파츠까지 만약에 부서짐 없이 완벽하다면 한 40만 원대에 그 6채를 팔았던 걸로 기억을 합니다. 한 6천 원, 6만 5천 원 이 정도까지는 내려가야 이게 판매가 되지 않을까라는 사실 그런 생각을 조금 해보고요. 이 파워레이저들은 사실 무조건
다섯 명이 있지 않으면 의미가 없다. 뭐 정말 죄송하지만은 그래도 한 쿨거렛이 한 6, 7 정도? 뭐 이건 정말 지극히 개인적인 생각이니까 일단은 10에 올리시고요. 조금씩 만 원씩 깎으면 됩니다. 중고 이런 거 시세 사연은 제가 굉장히 좀 약합니다. 왜냐하면 제가 거의 팔아본 적이 없어요. 자, 그러면 또 다음 사연. 안녕하세요. 상호님 영상 보고 피겨 수집을 시작했던 고1 학생입니다. 아이언맨에 미친 자로서 아이언맨만 모으고 있는데 제 특이점은 디오라마가 있다는 것입니다. 유튜브에서 건담 디오라마를 접하고 직접 디오라마를 만들기로 결심해서 두 개의 디오라마 베이스를 만들었습니다. 지디 토이즈로 연습도 해봤고 워 머신이랑 마크 47도 제작하고 싶은데 시험 기간이라 진도가 안 나가고 있네요. 이런 이상훈 퀴즈들이 많이 나와야 됩니다. 물론 엄마 아빠들은 이제 등골이 좀 휘겠지만 디오라마를 만들었다고 합니다. 오, 근데 꽤나 너무나 디테일한데요. 요런 이제 아스팔트 베이스 위에 솜으로 연기를 표현을 했고요. 이렇게 살짝 휘어진 안내 표지판 이런 느낌들도 표현들이 더 잘 돼 있고 바닥에 이런 웨더링들 이런 이제 전투의 흔적들을 표현을 굉장히 잘 해줬습니다. 포징이 너무 좋네요. 약간 아래쪽을 바라보고 있는 이런 것들 포징이 굉장히 좋습니다. GD 토이즈 아까 연습했다는 게 이건가 봅니다. 이거 오, 저는 처음 보고 핫토이인 줄 알았습니다. 야, 이거 디오라마 베이스도 본인이 만든 건가요? 너무 예쁜데요. 마크 47이랑 마크 85가 어벤져스 기지 아래에 있는 느낌. 아니 진짜 이제 고등학교 1학년생이라고는 믿어지지 않을 만큼 디테일한 이 디오라마 베이스 커스텀 실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벌써 마지막 사연인가요? 안녕하세요. 2년 전 고1 때 암에 걸리고 절망적이었던 순간에 스포츠카드라는 취미를 얻어 지금까지 건강하게 버텨온 고3 오태경이라고 합니다. 고등학생에게는 너무나도 과분한 제가 소장 중인 고가의 스포츠카드를 보여드리고 싶습니다. 아, 우리 오태경 학생이 조금 나쁜 병에 걸려서 2년 정도 투병 생활을 한 것 같아요. 지금까지는 또 건강하게 잘 버티고 있다고 합니다. 일단은 네, 한번 소장품들을 좀 봐야 될 것 같은데요. 야, 우리 태경 학생은 축구 카드를 모네요. 아, 그래서 닉네임이 하비 사커였군요. 아, 굉장히 직관적인 닉네임입니다. 오, 손흥민 카드가 있습니다. 제가 그 손흥민 씨의 그 사인을 직접 받지는 못했지만 너무 좋아해서 제가 사인 구경을 많이 해봤습니다. 사인이 좀 복잡하거든요. 누구나 못 따라하게 정확합니다. 예, 요런 구조를 띄고 있습니다. 자, 요 보시죠. 제가 맞췄지 않겠습니까? 여기 보세요. 지금 여기 손흥민 요 빨간색 국대 유니폼 입은 요 사인이랑 요 토트넘 사인이랑 똑같지 않습니까? 그렇게 중요한 거 아닌가? 그리고 벤 데이비스 사인도 이렇게 보이고요. 아, 주로 보니까 토트넘 선수들 위주로 좀 모으는 것 같아요. 오, 손흥민 카드를 굉장히 많이 모으고 계시고요. 아, 너무 구경을 잘하고 있습니다. 이게 또 굉장히 센스 있는 거는 경기장 같이 잔디 위에다가 찍어서 이렇게 보내줬어요. 요리스. 한참 제가 그 요리스랑 손흥민이 그 언쟁에서 싸웠을 때, 그때까지 봤습니다. 네, 시간이 많이 흘렀죠? 이렇게 해서 너무나 소중한 카드를 한번 또 봤습니다. 아무튼 우리 태경님 건강하게 잘 지내고 또 예쁘게 또 수집하는 모습도 한 번씩 또 예, 보내주세요. 저희가 응원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 어떻게 재밌게 보셨습니까? 굉장히 많은 사연들을 취합하지는 못했지만 그래도 오늘 정말 알짜 사연들만 여러분들께 보여드렸다고 생각을 합니다. 정말 소소한 제품들 본인이 모으고 있는 컬렉션도 괜찮으니까 어떤 사연이든지 예, 다 보내주시면 저희가 또 재밌게 방송에 한번 내보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정말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제가 잘 모르는 분야는 각주를 좀 달아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예, 굉장히 힘이 드네요. 그러면 앞으로도 이 후문철 TV는 우리 상추들의 사랑을 받으면서 쑥쑥 자라는 그런 컨텐츠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많이 많이 제보 부탁드리겠습니다. 고정 댓글로 제보하는 방법, 신청하는 방법 달아놓겠습니다. 그럼 안녕. 네, 그 이상훈 카드가 나오면 사는 사람이 있을까요? 이상훈 카드는 이제 두 명이 사죠. 우리 엄마하고 우리 아빠. 제 와이프도 안 삽니다. 얼마 정도 할 것 같아요? 엄마가 얼마 있지 요즘에? 내가 돈을 많이 빌려가가지고 뭐 연금 요즘에 그 나오거든요. 연금 노인연금 한 60 정도? 그 정도면 사지 않을까요?